아까 폰트나 이런 것들은 다 로드가 되어 있어요. 젠틴 베이직해서 아마 이 타이틀이 요 타이틀 한번 볼까요? 예, 얘가 젠틴 베이직이에요. 그죠? 얘도 베이직, 얘도 얘는 기본 폰트네요. 헬베티카니까 그냥 PC에서의 기본은 에어리얼이니까 에어리얼로 그냥 할게요. 마찬가지. 그럼 폰트, 바디의 기본 폰트는 일단 에어리얼로 두고, 맥에서는 헬베티카 누로 두고, 그 다음에 다른 폰트들은 다 젠티엄 베이직이라고 할게요. 자, 기본 폰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16픽셀이니까 보겠습니다. CSS를 우리가 어디에 한다라고 했냐면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니까 해당 CSS 열어보실게요. 메이어에 리셋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만 더 가죠. 이미지에 밑에 공간이 생기는 건안 해놨네. 해봅시다. 이미지에 vertical align top 브라켓을 쓰시는 분은 탭으로 해서 확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있어야 이미지 밑에 공백이 안 생긴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타이포그래피,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 먼저 잡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잡고, 그다음에 헤더 폼 프리뷰 앤 부터 해서 주석으로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하지요. 자, 타이포그래피와 제너럴 스타일링에서는 공통으로 쓰는 일단은 폰트의 위계부터 잡고 그 다음에 뭐 링크나 뭐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이 있다면 여기다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작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아까 바디의 폰트는 확인을 했었어요. 바디부터 폰트 패밀리가 에어리얼에 헬베티카 헬 그것도 없으면 고딕체, 산스, 쉐리프 아무거나 시스템의 기본 폰트를 쓰라는 거였고 폰트 사이즈는 16이었으니까 안 적어도 16픽셀이니까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이틀들이 볼까요? 예, H2 젠티엄 베이직. 자, 젠티엄 베이직이 우리가 구글의 폰트에서 폰트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갈까요? 폰츠 google.com 젠티움 네 젠티움이라고 치고 베이직 나왔으면 네 selected 하실게요. 들어가서 얘 이름 보려고 왔어요. 요 이름이 젠티움의 베이직해서 그냥 공백이시 쓰면 되는 거네요. 이름 카피해 오셨으면 넣어 보겠습니다. 뭐 포장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지요. 폰트 사이즈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틀은 얘를 다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스타일을 지금 폰트를 잡아줘 봤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스타일링에는 뭘 넣을 게 있나? 이게 뭐 단일 페이지가 그렇게 짧아서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서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공통 요소가 있어요. 지금 강조를 하는 거에 칼라,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칼라가 이 사이트의 하이라이트 칼라는 얘랑 이게 같은 걸로 보이는데 확인 좀 해볼게요. F93에 F1C가 얘의 컬러이기도 한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네요. 밑에 얘도 볼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프라이머리 컬러가 지금 저 색깔이란 말이죠. 요거. 자, 그러면 프라이머리 컬러를 미리 다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강조의 의미로 우리가 em을 썼는데 em은 다 프라이머리 컬러를 써요. 그리고 em 말고도 프라이머리 컬러를 쓰고 싶으면 프라이머리 컬러라는 클래스명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컬러를 이 색깔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카피한 거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컬러의 스킴이 바뀌면, 컬러의 계획이 바뀌면, 여기에서 이 프라이머리 얘만 바꿔주면 요 색깔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공통적으로 저 프라이머리 컬러를 쓰겠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얘나 또는 어디에 여기에다가 쓰겠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헤더로 그렇죠. 아, 레이아웃을 이제 잡아야 되겠네요. 레이아웃을 보면, 자, 이 페이지는 전체를 다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이 안에 내용들은 이 너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쟤들을 다 뭐로 해놨냐면, 섹션으로 해놨어요. 얘들을. 이거 섹션, 얘도 섹션, 얘도 섹션, 부터는 그냥 이라고 했고, HTML 좀 볼까요? 일단 너비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너비는 누구의 너비를 보면 될것 같냐면 이 이미지의 너비가 얘의 너비니까 이미지 요거의 너비를 부를게요. 컨트롤 클릭 8 1000이네요. 예, 부모의 너비는 1000입니다. 자, 그러면 1000을 누구한테 잡아줄 거냐면 얘도 얘는 1000을 주면 안 되죠? 자, 지금 폼 같은 경우에는 폼 같은 경우에는 너비를 이렇게 다 쓰고 안에 요 내용들이 천의 너비에 갇혀 있어요. 백그라운드로 쓸 거니까 이건 너비를 안 주고 나중에 이 안에 있는 얘한테만 너비를 줘도 돼요. 그래서 안할 거고 밑에 있는 얘들은 이두 개는 천의 너비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천의 너비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건 같은 섹션이지만 요두 개만 천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터 같은 경우에는 왜안 주냐면 어차피 다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요. 얘들한테만 컨테이너. 동일한 너비, 1000픽셀의 너비를 가지는 녀석, 요두 개한테는 클래스명을 컨테이너를 넣어주세요. 폼은 너비를 다 쓰기 때문에 안 넣을 거고, 프로그레스와 프리비는 천의 너비 안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만 클래스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의 너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 레이아웃에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with 천의 화면의 가운데 자, 지금 제가 헤더가 여기지 않습니까? 헤더가 여긴데. 자, 이 위에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라라고 했어요. 항상. 그래야 편하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이 H1의 위에 마진이고 패러그래프의 아래 마진일까? 아니면 저큰 박스의 안쪽 내부의 여백일까요? 어제도 여러분 CSS 잡으실 때에 얘한테다가 위에 마진을 주고 얘한테다 아래 마진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 버리면 만약에 나중에 여기에 배경 색깔 이 배경 색깔이 지금은 흰색이지만 다른 색깔로 바뀐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마진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빌거 아닙니까? 나중에 CSS나 디자인이 바뀔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보면 유연하게 짜려면 이 공간은 마진이 아닙니다. 마진이 아니라 패딩으로 주시는 게 좋다고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지금 이 섹션의 배경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은 당연히 패딩입니다. H2의 위에 마진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들은 다. 얘는 여기까지 지금 본문을 감싸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배경색이 패턴이 깔려 있는데 잠깐만. 우리 HTML 잘못 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저 패턴은 헤더를 제외하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HTML 안 바꿔도 되겠네요. 바디의 패턴으로 해서 저걸 다 깔아버리고 헤더에는 흰색의 배경색을 깔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HTML 안 고쳐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패턴이 있다고요.
이미지스 폴더에 가보시면, 이미지스 폴더에 가보면, 요게, 라이트 비지 JPG, 얘가 바디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또 심심하니까, 바디의 배경 지정해 주시고, 헤더에 CSS를 잡아봐 주세요. 자, 바디에 백그라운드를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을 보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헤더에 배경색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패턴이 보일 거 아닙니까? 헤더에 가서 배경색을 줄게요. 이렇게 흰색의 배경이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접근을 만약에 얘들이 아다 가운데 있는 거네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텍스처 라인 센터를 써버리면 이것들을 그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얘들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해버리면 얘들이 세로로 안 나와요. 가로로 나오지. 이 옆에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요. 그러면 얘들은 너비를 주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드를 잠깐만 켜보면 가로줄이 있었군요. 자, 가로줄이 있으면 얘기가 더 쉬워지네요. 자, 여기 위에 두 줄, 아래 두 줄의 공간이 있다고요. 두 줄의 공간을 몇으로 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47이네요. 하나는 몇을 놓은 거지, 그러면? 24를 한 거군요. 그러면 24의 두 배에서 48로 그냥 하겠습니다. 위에 48의 공간이 있는 거고, 아래쪽도 여기도 48의 공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는 라인 하이트가 몇인가 볼까? 얘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라인 하이트를 보면서 맞춰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고. 위에 48에 48의 공간이 있다고요. 그거부터 주셔야 합니다. 패딩부터 이렇게 주고 시작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로고로 가볼게요. 로고가 우리가 지금 H1으로 되어 있어요. H1 안에, 고요. 자, 이게 지금 단일 페이지라서 링크를 안 만드니까 얘한테다가 너비를 주고 너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고. 위드 확인하고, 하이트 확인하고, 아이고. 위드와 하이트가 있으니까 얘를 가운데 놓는 건 마진을 이용해서 가운데 놓을 수가 있겠죠? 마진은 위아래는 줄 필요 없고, 얘한테만 위, 아래, 얘한테는 주는 식으로. 얘한테, 아니다. 로고한테 아래 옆에 이 타이틀의 아래 옆에 그리고 얘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두 줄의 공간이 또 있으니까 얘한테는 위는 없고 좌우는 오토고 아래 48픽셀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있는 겁니다. 로고의 크기가 72에 71이래요. 그러면 72픽셀, 72픽셀, URL.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브라켓에 마땅한 테마를 못 찾아서 노트패드로 그냥 하렵니다. 화면 볼까요? 자,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 나와 있고 가운데 글씨가 보이네. 글씨. 텍스트 인덴트 해서 멀리 보낼게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은 없어도 되죠? 지금 H1은 블록 요소니까 크기가 잡힌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봅니다. 패러그래프는 지금 두 줄씩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의 라인 하이트는 두 줄이란 얘기예요. 48픽셀 할 거고 폰트 사이즈 36픽셀 폰트는 젠티움 이게 누구죠? 네, 헤더 안에 H2.
헤드안의 H2의 폰트 사이즈 36픽셀, 라인 하이트 48픽셀. 얘는 위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위드를 확인을 해보면 503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적혀주면 아마 잘릴 거예요. 510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화면에 가운데 있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두줄 정도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데, 네 줄이네. 이렇게 해서 네줄 공간이 있다고요. 마진은 한쪽으로만 계속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정렬하지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음 밑에 내용의 구분선. 내용의 구분선이야. 이 사이에 선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얘가 48이네. 선이 있기만 하면 위아래 여백이 만들어지는 컨셉이 나은 거니까 얘한테는 아예 마진을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스타일로 그러면 잡을게요. HR이 여기 한 군데만 쓰였나? 다른 데도 쓰였나? 좀 볼게요. 네, 여기 한 군데만 쓰였네요. 어쨌든. 헤드 안에 HR. 일단 마진부터 주면 위에 48픽셀에 아래 48픽셀이 있다고요. 두 줄씩, 이게 있기만 하면 위아래 두 줄이 만들어지는 컨셉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안에 너비와 스타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 너비는 400이고요. 색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D1, D6입니다. 보더가 원래 있는데 그 보더를 없애고 보더를 다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마진을 오토로 샜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 너비를 주고 가운데 있게끔 하면 되겠고요. 라인 하이트는 몇인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헤더 안에 PS 스타일을 보죠. 요거. 그리드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게 48도 아니네, 그리드가. 자, 일단 폰트 사이즈 확인하고 라인 하이트는 비교해서 쓰는 수밖에 없겠어요. 24픽셀이고요. 높이를 대충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얘를 3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게 세 줄이잖아요. 얘를 96을 3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32픽셀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32픽셀이 라인 하이트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지? 자, 32로 하고 24픽셀 하고 컬러가 컬러 카피했습니다. 위드 모르겠고 라인 하이트는 30픽셀. 너비 확인해 볼게요. 582 정도니까 590 정도 한번 해볼게요. 마진은 아래쪽으로 줘야 되나? 아래쪽으로 줄 필요가 없죠? 이거 아까 우리가 패딩으로 만들었으니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운데 있으라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렬.
프론트 패밀리 위에서 빌려올게요. 네, 이렇게 해줍니다. EME 디자인에서도 아니지? EME 폰트 스타일을 지금 누워 있잖아요. 노멀로 다시 세울게요. 이게 여기에 있을 건 아닌데 따로 쓸까요? 기본적으로 이탈릭으로 나오는 녀석을 노멀로 바꿔줬습니다. 자, PA 스타일은 그래서 이렇게 완료. Sign up, inner preview 맞나요? 네. 그죠? 똑같이 됐어요. 자, 다음은 이제 form 부분입니다. form 부분의 스타일을 잡아 보시겠습니다. 현재 CSS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시간은 10분만 드려볼게요.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폼입니다. 폼은 너비를 다 써요. 그리고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위아래 두 줄의 공간이 있습니다. 배경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얘네요. 배경 색깔 확인했고, 그게 누구의 배경입니까? 클래스명 폼의 배경입니다. 폼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색이 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있죠. 배경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자, 제가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안 하고 한꺼번에 다 쓰겠다는 얘기죠. 백그라운드하고 여기에 URL 들어온다고요. 한칸 나가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누구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자, 인벨롭이 있죠. 인벨롭. 반복되지 말아라. 화면의 가운데 있어요. 센터탑 위에가 보이게 해라. 디자인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있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배경 있고 나왔고요. 패딩을 위아래 줘야 되겠네요. 패딩 줘볼게요. 패딩을 줬고요. 안에 이제 누구 얘 폼의 너비를 줘야 된다고요. 디자인을 보면 얘들을 다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얘들이 있는 거니까 이 폼의 너비를 확인을 해볼게요. 307의 너비를 가지고 있군요. 폼 안에 폼 이렇게 하고 얘가 화면의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안 보일 거 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난 걸어서 안 보이게 할게요. and 인풋들은 너비를 다 쓰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인풋들이 너비를 다 쓰는 거고, 인풋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더가 있습니다. 보더 없앨게요. 보더 없애고, 포토샵을 보고, 간격 좀 볼게요. 높이와 간격을 봅니다. 42에 6픽셀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줄게요. 얘 막내한테는 마진 얘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won't send 해서 스팸 메일을 안 보낸다는 메시지를 볼게요. 패러그래프죠? 네. 포토샵을 보면 살짝 넘쳐 있는데 그냥 안에 가둘 거예요, 저는. 14픽셀이고 폰트는 기본 폰트니까 그렇고 색깔이 있고요. 이탤릭입니다. 해주고 조금만 줄여서 한 줄로 나오게 할게요. 없는데 좀 넣어서 조절 좀 할게요. 살짝 레터 스페이싱을 조절해서 그냥 한 줄로 나오게 했고요. 위아래 여백은 한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아까 마진을 뺄 필요가 없었던 건가? 한줄 줄게요. 그래서 떨궈주고 밑에 있는 건 버튼으로 했죠? 버튼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얘가 클래스명을 프라이머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색깔을 안 줘도 되겠지? 그래야 프라이머리에서 색깔을 바꾸면 얘도 바뀌게끔 하는 게 낫겠지요. 그죠? 높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러면 위에다 같이 묶어서 썼어도 되는 거였네. 얘랑 똑같은 거니까 묶어서 쓸게요. 그리고 색깔만 다른 거니까 여기에다가 랑, 얘랑, 얘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을게요. 그 다음에 안에 컬러만 다르죠? 대문자에 14픽셀의 대문자에 흰색. 프라이머리 컬러가 왜안 먹었지? 버튼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걸. 아, 그렇구나.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했군요. 땡큐.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할게요. 위에서 클래스명을 저렇게 했었네요. 응? 잠깐만. 저장, 저장. 프라이머리 컬러를 누가 이긴 거니? 백그라운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버튼에 있는 백그라운드랑 클래스명으로 넣은 백그라운드랑 클래스명으로 넣은 백그라운드가 졌나 봐요. 아, 이게 주기 싫은데.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한 잠깐만 빼볼게요.
나중에 좀 편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아, 프라이머리 컬러에 백그라운드를 준게 아니었군요. 컬러를 준 거였으니까 당연히 안 묻는 거네. 이런. 클래스 명을 잘못 썼지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예좀 바꿀게요. 프라이머리의 BG라고 바꾸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바꿔주시고, 자, 위에 공통으로 쓸 클래스명에다가 Primary BG라고 만들어 줬고, 저 클래스명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백그라운드를, Primary Color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이 색깔을 공통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만 바뀌면 모든 페이지의 색깔과 하이라이트 컬러가 다 바뀌겠죠?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쓰게끔 하고, 안에 이제 플레이스홀더의 스타일을 좀 볼게요.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까 인풋에 가서 볼게요. 자, 얘한테다가 플레이스홀더의 컬러를 주는 방법이, 그냥 여기에 컬러를 넣으면, 이렇게 컬러를 해서 이 색깔을 넣으셨다면, C3, C3, C3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지금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정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건 플레이스홀더의 색깔이 아니라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플레이스홀더의 색깔은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자, 플레이스홀더의 색깔을 바꾸는 건 얘기가 달라요. 크롬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색깔을 주는데, canIuse.com 좀 들어가 볼까요? 플레이스홀더 해보시겠습니까? canIuse.com에서 플레이스홀더 해볼게요. canIuse 플레이스홀더 해보면 파이어폭스에서는 앞에 모즈가 붙어야 된다라고 하고 MS에서는 앞에 뭐라고 써야 된대요? MS의 인풋에 플레이스홀더라고 해야 된대요. 이름이 다르네. 그리고 파이어폭스에서는 모즈의 플레이스홀더라고 해야 되고 MS에서는 MS의 인풋에 플레이스홀더라고 해야만 나온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면 나오는 거였냐면 두개 해서 플레이스 홀더하고 이 안에 컬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거는 크롬에서 기본 그러니까 스탠다드 브라우저에서의 방법이고 그대로 카피해서 MS에서는 어떻게 있어야 된답니까? MS에서는 MS의 인풋에 플레이스홀더라고 해야 된대요. 콜론은 하나 적네요. 그러면 MS의 인풋에 플레이스홀더라고 해야 먹는답니다. 그다음에 파이어폭스의 올드 버전에서는 모즈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대로 또 카피. 모즈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십니다. 플레이스 홀더 오타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네, 이제 색깔이 바뀌어 있죠? 플레이스홀더는 브라우저별로 문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placeholder color W3 schools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placeholder의 color W3 schools 하면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MS는 MS의 input의 placeholder edge도 있네. 네. 여기에 파이어폭스는 안 나와 있네요. 파이어폭스의 올드 버전에서는 지금 모즈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canIuse.com에서 확인한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구현을 합니다. 스테이터스 리포트 부분의 CSS를 잡아 주십시오. 여기요. 한눈에 안 들어와서 한 줄로 다 처리를 해 봤어요. 스테이터스 부분을 잡아 주세요.